우와. 한번 110바. 오! 야, 이건 괜찮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골 생활을 하면 꼭 하나쯤 필요한 고압 세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린웍스 40V 무선 고압 세척기와 그 다음에 유선 고압 세척기입니다. 두 가지가 성능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사양이 나와 있는데요. 70바 하이 프레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70바의 압력으로 이제 분사가 되는 거고요. 유량 같은 경우에는 300리터 퍼 아워, 그 다음에 650와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70바면 무선 고압 세척기에서는 상당히 강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지금 유선 고압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110바입니다. 110바. 와, 110바면 거의 1.5배가 넘는 그런 압력으로 분사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압력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 뒤에 영상을 보시면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80리터 퍼 아워 유량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1400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선 고압 세척기가 훨씬 우수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편리한 부분이 무선 고압 세척기가 아무래도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편리한지 지금 이 물통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요. 이 물통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편리한지 그 부분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인데요. 두 가격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5월 한정으로 이 유선 고압 세척기는 할인이 들어가서 여러분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 드릴 텐데요. 인터넷 최저가로 이 유선 고압 세척기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한번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니님이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제품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이제 무선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골에서 큰 작업을 하기에는 강력한 퍼포먼스가 있는 유선이 이제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맞아, 내 생각도 그런데 이게 이 두 가지 제품이 보통 이제 고압 세척을 하는 데는 이게 집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선 고압 세척기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지금 들긴 하는데 가격이 지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 나 질문이 있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촉 있잖아? 예촉이 배터리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 갖다 여기에다 쓸 수 있어? 그게 이제 그린웍스에서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그린웍스 모든 제품은 배터리를 호환하기 때문에 그린웍스 제품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무선 제품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부분이 있지. 장점이 되겠네. 그럼 그 장점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컨테이너에 이렇게 지금 충전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이따가 여기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제품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 근데 배터리랑 충전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충전기까지 포함하면 가격이 허덜덜 엄청 비싼 거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질 수도 있겠네. 처음에 그린웍스 제품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은? 그렇지. 그린웍스 제품 군이 라인업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선으로 농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면 상당히 편리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유선 그린웍스 고압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가격이 정말 싸거든?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할 거고 5월 한정이긴 해. 근데 호스 릴, 그 다음에 전선 릴 이런 것들을 다 사더라도 이거보다 더 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유선 고압 세척기도 한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유심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최근에 무선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유선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와, 110바 이게 1.5배의 압력을 갖고 있는데 이따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압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우선 조립을 한번 해볼게. 부품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고 손잡이 커넥터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에 보니까 얘는 한 가지가 더 들어있더라고. 이게
노즐이 두 개가 있더라고. 노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노즐이 하나는 트위스트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노즐이고 이거는 직분사하는 노즐인 것 같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호스 거는 뭐 동일한 세차장에서 많이 보던 것 같아. 그치, 세차장에서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 무선이랑 유선이랑은 다 동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물통이 있고 요거를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고 물을 이따가 한번 꽉 채워갖고 한번 날라 볼게. 아, 요즘에 세차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겠다. 유선 같은 경우에는 호스 릴이 있어야 돼. 이게 물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스 릴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호스 릴 하나씩 장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제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유선 고압세척기를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린웍스 제품을 이미 예초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배터리나 충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조립을 해서 실제로 한번 물을 분사해 보자고. 얘는 배터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물을 쓰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치? 정수에 신경 쓴 모습.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통을 양쪽으로 잠근 장치가 있네. 락앤락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그고 뒤집으면 이쪽도 이렇게 잠근 장치가 있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물을 넣을 때는 호스릴은 무조건 필요하겠네. 그냥 이게 물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호스릴 갖다가 여기서 물 넣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이쪽이 이렇게 호스 연결하는 데거든? 근데 확실히 여기 전원 켜는데도 그렇고 물을 쓰는 거라 방수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 여기 있네. 이게 다 실리콘 같은 투명 재질로 이렇게 방수 기능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게 지금 다 됐고 얘는 되게 심플하긴 하네. 이렇게만 연결하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은 딸깍하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이걸 이렇게 딱 누르고 빼면은 이렇게 빼지는 그런 거네. 세제를 넣을 때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폼건을 딱 꽂으면은 거품이 나면서 분사가 되는 그런 제품이네. 우선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고, 유선 고압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기 릴선을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스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까 본 것처럼 똑같네. 이건 진짜 다 똑같고, 여기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손잡이가 있어서 여기에다 딱 이렇게 꽂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들고 다니기 상당히 편리하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짤깍, 오, 딱 맞아, 딱 맞아. 물이 안 새. 오늘, 오, 오, 이제 압이 들어간 것 같아. 오. 와. 오. 이게 돌릴 수가 있네. 이렇게 돌리면은 그 분사가 다른 거. 아. 오. 물이 퍼지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렇지. 켜줘. 우선 이것도 호스릴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탱크가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크니까 이게 오래 쓸 순 있는데 꽉 채우면 되게 무거울 것 같아. 여기서 스위치를 딱 온 시키면 여기 이거 봐봐, 흔들린 거 좀 보여줘. 여기서 지금 막 압력이 가해지는 것 같고. 이게 뭐가 문제지?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 많잖아, 지금 막 들어가잖아. 오, 됐다. 이제 되네. 한번 들어가니까 되네. 아, 오! 생각보다 센데? 바람이 세졌나? 아무튼 근데 딱 느끼는 부분은 얘가 조금 약하긴 하네. 얘가 70바고 얘가 110바거든, 유선이.
유선이 확실히 좀 세긴 한데 뭐 여러 가지 편리함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 도로 쪽으로 한번 가서 도로를 한번 이렇게 진짜로 흙 청소를 한번 해보자고. 무선은 진짜 편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들고 가면 되겠네. 들고 이동. 근데 무거워. 이렇게 또 전기랑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무선이야. 아, 가까이 되니까 확실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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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유선. 오, 근데 이게 모터 소리가 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한번 110바. 오, 오. 오. 야, 이건 괜찮네. 좋았어. 나님이 볼 때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간단하게 세차나 이런 거 하기에는 이제 무선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런 작업을 시골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에서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맘먹고 하는 작업이잖아. 그치? 이 청소 이런 거 할 때? 청소나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지붕에 그 물 내려가는 길을 청소하거나 뭐 옥상을 청소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맘먹고 하는 작업에 이런 걸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조금 번거롭더라도 좀 저기 전기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다. 배터리보다는 그렇게 그치. 느꼈어. 편리하긴 아무래도 무선이 난 것 같은데. 그치. 나는 출력이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나는 힘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퍼포먼스가 중요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외벽을 청소하거나 바닥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했듯이 물 내려가는 길을 청소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한. 그러니까. 근데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이 조금 더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탱크가 이제. 근데 물이 이게 생각보다. 어. 그래가지고 오래 쓸 것 같긴 해. 세대. 이 정도면 그러니까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 차 큰 거 하나 청소할 정도로 그치. 충분히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말한 아까 그 작업이라는 거, 이렇게. 뭐, 여기저기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옥상을 청소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치. 쓰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아주 멀리 가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릴선이 호수 릴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선이라면 내가 봤을 땐 유선이 난 것 같고, 거리가 멀다, 작업하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무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주말 농장에서는 난 유선. 가격이 우선 10만원대. 그리고 배터리랑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일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만할 만하다. 오케이. 오늘 이렇게 고압세척기 두 개에 대해서 비교해 드렸는데요. 좋은 정보 좀 얻어 가시고, 유선과 무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짝짝짝 해줘야지.